치유입니다. 저 지금 공항에 있어요. 저는 오늘 몽골로 갑니다. 몽골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김에 몽골에서 캠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몽골로 가게 되었고요. 몽골에 있는 친구랑 만나서 거기에서 캠핑을 해볼까 해요.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왔고요.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나가는 거라서 진짜 설레요. 선글라스가 없어가지고 면세점 들어온 김에 선글이도 하나 샀습니다. 우와! Few moments later. 저 몽골에 도착했어요. 지금 친구랑 합류했고요. 저는 여기에서 2박 3일 동안 캠핑을 할 예정이에요. 어쩌면 1박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몽골에서 캠핑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친구랑 같이 이마트에 왔어요. 몽골에도 이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박 3일 동안 사용할 음식들을 좀 장을 볼까 싶어요.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으로 팔고 있어요. 우와. 저희가 필요한 게 테이블이랑 의자거든요. 테이블이랑 의자는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구하려고 했는데 좋은데? 보니까 주로 카즈미 거랑 코베아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몽골은 고기가 엄청 싸대요. 1kg 단위로 파는데 8,000원? 7,000원, 8,000원에서 비싸도 만 원을 안 넘는 것 같아. 저 이제 떠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울란바토르예요. 그래서 오늘의 일정은 일단 여기서 4시간 달려서 미니 사막을 잠깐 구경하고 또 거기서 4시간을 달려서 챙헤르에서 1박을 할 거고요. 다음날 이제 캠핑 스팟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캠핑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 짐을 싣고 있어요. 여기 몽골에서는 가이드랑 같이 여행을 하는 게 보통이라고 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가이드 한 분을 모시고 캠핑과 여행을 갈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집차에다가 저희 짐을 싣고 있습니다. 네, 너무 꽉 찼어요.
emails that I haven't read. Gotta break bad, squeaking that I got a check, but I don't mind it. Cause I got her riding on that shotgun side. With that take me to the sunrise, look inside her eyes. Now we're flying. Yeah, we're flying. We got 10 miles of open road. That's in the radio. We got both windows down and no one around. Don't have to take it slow. We're good to go. There's some baggage sitting in the trunk I see. In the rear view mirror looking back at me. No, I don't hide it. Cause she's dancing, singing out to every song. And she's always got all of the lyrics wrong, but she don't mind it. No, she's still shining. We got 10 miles of open road. That's in the radio. We got both windows down and no one around. Don't have to take it slow. We're good to go. Looking for a show, even when it gets rough, lean on in and give me a kiss. We got 10 miles of open road. Last in the radio. We got both windows down and no one around. Don't have to take it slow. We got 10 miles of open road.저희는 지금 칭헤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는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이동 중에 침엽수림이 울창한 지역이 있어서 이쪽에 오늘 자리를 잡고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낮이 진짜 뜨거운데 여기는 이렇게 그늘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타프부터 좀 먼저 칠게요. 그러네. 야, 진짜 크다. 폴대는 한국에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폴대랑 요 휴대용 슬라이딩 폴대를 가지고 왔어요. 몽골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타프 폴대는 180 정도가 한계더라고요. 160. 160? 160이야? 아, 오케이. 요게 몽골 현지에서 구입한 폴대이고요. 요거는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슬라이딩 폴대예요. 이게 몽골 거가 제일 긴 걸로 산다고 샀는데 조금 짧기는 합니다. 오늘은 요거 폴대 네 개로 타프를 좀 칠게요. 하나, 둘. 그치,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쪽 한쪽에다 치워놓고 이따가 잡자. 이따가 잡을까? 응. 똑같이. 오케이. 너 찍어야 되지. 아, 덥다.
세팅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3명이서 잘 거라서 2인용 텐트를 2개 가지고 왔어요. 저는 바다 깔 걸로 에어매트를 가지고 왔고요. 근데 옛날에 한번 땅 꺼내먹고 이렇게 패치로 붙여놓은 거라서 오늘 밤을 잘 버텨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여기 위에서 잘 거라 바닥에 돌이 다소 있어도 됩니다. 요거는 몽골 온 첫날에 신나서 친구랑 쇼핑했던 의자예요. 지금 몽골에는 파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이게 날아다니는 게 다 파리거든요. 이 파리를 쫓는 데는 말똥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저희 가이드가 말똥을 사이트 주변에다가 이제 해서 불을 피워줬어요. 근데 이게 약간 모기향 같은 그런 효과가 진짜 있나 봐요. 맨 처음에 저희가 여기 도착했을 때보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여기 파리 소리 장난 아닙니다. 막 윙 하는 소리가 아마 저희 영상에도 지금 많이 찍혔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장작 줍고 있어요. 불을 두 개를 피울 건데 하나는 화로 때에 숯불을 피워서 저녁을 먹을 거고요. 또 하나는 캠프파이어처럼 모닥불을 만들 겁니다. 와 근데 진짜 많다. 그러니까. 어. 이거 하루 종일 다 때워도 되겠는데? 자. 이건 젖었다. 우와. 우와. 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쳐서. 역시 우리랑 스케일이 달라. 어. 우리는 요만큼 쳐서 먹고 와, 많이 쳐서다. 아, 막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많아 이랬는데. 조은아 이거 와서 봐 봐. 신기해. 아, 제가 저는 털. 그래서 다 파는 거야. 여름에는 저기 유민 집에서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들이 이제 아침 5시부터 해가 뜰 때 아침에 일어나서 다 말이나 소나 양이나.
지금 되게 밝아 보이는데 시간이 벌써 6시 44분이에요 저녁 10시쯤은 돼야 해가 진대요 지금 여름? 초여름이죠 몽골에 지금 여름 딱 시작이죠 여름 시작이어가지고 이게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은 밝지만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불이 너무 센데 중학생 때니까 20년 넘게 그러네 20년 21년 한 살 더 나이 제가 더 먹었다고 지금 한 살쯤 눈 샜네 좀 먹고 올려야겠다 지금 완전 이거 파이어야 저거 찍어주면 안 돼? 와 지금 기름이 떨어지면 그래 봐봐 아 간다 마트에서 샹그리아 사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와인 두 병 사가지고 왔는데 코르크 따게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이게 삼겹살이 얇아서 짠! 짠! 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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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고기 너무 맛있다 그치? 간을 한 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맛있다고? 응 지금 동영상 찍는 거 아니죠? 찍는 거 맞아요 그냥 편하게 드세요 네. 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서 자를 거 잘라서 네 맞아요 거예요. 1박 3일로 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산 거거든요 누나 칭 다들 그런가 봐. 아니 근데 소리는 나는데. 바로. 아니야, 지금 화분을 더 조심해.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오 됐다. 오 역시 해본 사람이 달라잉. 몽골 분들도 그렇게 커피를 그렇게 잘 안 먹거든요. 네. 지금 시간은 9시 반이고요. 이제 겨우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너무 예쁘죠. 저희는 저녁을 다 먹었고요. 해가 지니까 좀 되게 많이 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6월 말이지만 속에 경량 패딩을 입고 위에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다들 추워가지고 불가로 많이 옮겼어요. 기대가 되는 건 오늘이 달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은하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야. 바야. 오. 오케이. 이제 정리하고 내려. 해가 뜨니까 진짜 빠르게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겉에 아무것도 안 입고 싶은데 이제 다시 또 파리가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파리들 중에 흡혈을 하는 파리가 있대요. 그래서 어제도 몇 방 물렸거든요. 그래서 겉에 옷을 꼭 주워 입어야 합니다. 밤에는 추워서 모기나 파리나 이런 애들이 다 없어지는데 해만 뜨면 다시 나타나지요? 그래서 지금 말똥을 다시 주워다가 피웠습니다. 벌써 더워진다. 이렇게 입었는데도 덥다. 오! 두 개를 이제 햇빛이 올라오면서 진짜 진짜 더워지고 있어요. 몽골의 낮은 정말 혹독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캠핑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워지기 전에 빨리 그늘로 피신해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치유였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